전쟁 직전인 1941년 한 국가로서의 일본은 1854년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강제 개항한 이래 100년도 못 돼서 중세에 가까운 사회에서 벗어나 당당한 근대 산업국가로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정치적인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이름뿐인 민주정부는 사실 족벌과 정치꾼들, 비밀결사체, 군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위험한 동맹체에 불과했다. 이런 혼란된 체제 속에서도 천황 히로히토만은 변함없이 숭배됐다. 그는 그러한 체제 속에서 반은 꼭두각시였고 반은 조종자였다. 1920년대 말에 들어 군부 안팎의 군국주의자들은 폭탄 테러와 암살로 평화로운 체제를 위협했다. 파시즘의 열풍은 유럽에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1932년에서 1945년까지 장장 14년 동안 전통적인 예의와 품위를 숭상하던 한 국가는 광란의 전쟁과 잔혹한 학살을 계속해왔다. 일본의 전쟁 범죄는 세계에 도처에서 실로 광범위하게 자행됐습니다. 1931년 만주에서부터 태평양 전역을 걸쳐서 호주 외곽에까지 이르고 버마, 인도까지 포함됩니다. 1942년 여름까지 일본이 승승장구하며 태평양 전역을 휩쓸 동안 일본은 32만 명 이상의 연합군 포로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죽은 사망자 수는 전투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17.5배나 많았다. 그들은 총으로 쏘고 총검으로 찌르고 머리를 잘랐어요. 제 경우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대나무에 매달았어요. 발이 땅에서 5cm 정도 떨어지게 해놓은 말입니다. 다음날 보니까 발이 땅에 닿았더군요. 손가락이 그만큼 늘어난 건지 대나무가 그렇게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들은 피를 마셨어요. 목이나 목 같은 그런 데를 베고서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정도였어요. 그런 일을 또다시 겪으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장에서의 살육이 격렬해져 갈수록 포로 학살과 포로 수용소도 늘어만 갔다. 바탄에서의 지옥의 행진, 샴버마 간 철도공사, 팔라완에서의 학살과 아우트렘 로드, 카바나 투아, 시엥기, 팔렘방 수용소 등등. 민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6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알려지지 않은 학살로 죽음을 당했다. 나치 전범에 대한 독일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같이 국제적인 전범재판이 진행되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11개 피해국의 재판관들이 5,700여 명의 전범들을 심리했지만 재판 진행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인 어려움은 잘 알려진 뉘른베르크 재판보다 훨씬 많았다. 재판은 참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개인적 차원의 제소는 당사국 일본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일본인 자신들이 그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말입니다. 대동아 전쟁의 정치 경제적인 상처는 재판 이후 빠르게 아물어갔지만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저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은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군요.